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여기 제가 여태까지 서울극장을 무려 15년을 편의점 알바일 끝나고 매주 토요일 아침 일찍 조조 할인으로 해서 서울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던 시네마 킵이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봤어요. 서울극장이 코로나로 인한 또 개인적 재정상 이유로 8월 30일을 기점으로 42년여 만에 서울극장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 제가 여태까지 서울극장을 가서 봤었던 그 수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어머님하고 함께 가서 봤었던 영화표도 있고, 또 혼자 비가 추적추적 많이 내리던 날에 택시를 돌고 가서 영화를 봤던 추억도 있고, 혼자 가서 본 영화도 주로 많았고요. 진짜 많은 추억들이 여기 저한테는 있습니다. 진짜 비록 이렇게 빛바래지고 색이 변한 그런 영수증들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 서울극장이 없어진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도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도 유튜브로 해서 나에게 서울극장이란 이래가지고 이제 제 유년 시절이라기보단 아무튼 많은 추억들이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더 있었어요, 표를. 근데 모을 생각은 못했죠, 그때는. 더 오래된 옛날 편들도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또 없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버킷리스트 중에서 로또 1등이 당첨이 된다면 제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게 멋지게 정장 한번 쫙 빼입고 저만을 위해서 로또 1등 당첨금 중에 일부를 쓰기 위해서 예전처럼 편의점 알바 일 끝나고 아침 일찍 갔듯이 서울극장에 또다시 혼자 그렇게 외롭게 가가지고 조조 할인으로 수많은 객석, 관객석 중에서 딱 한 곳에서 제가 정중앙에 표가 있어도 굳이 그 좌석에 안 앉아도 내가 항상 앉았던 정좌석, 정중앙에 앉아서 영화를 봤었던 그런 추억이 있고요. 또 무서운 공포영화를 혼자 팝콘을 오득오득 씹어먹으면서 밑바닥이 보일 만큼 부들부들 떨면서 영화를 봤던 추억도 있고, 이제 제 버킷리스트 중에서 로또 1등 당첨되면 나만을 위해서 처음으로 쓰고 싶었던 돈 중에 하나가요, 이 서울극장을 오랜만에 찾아가서 혼자 또 그 옛 추억, 그 향수를 느끼면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또다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서울극장이라는 곳이 사라지게 됐다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서울극장을 가도록 할 겁니다. 그곳에 가서 마지막으로 기록으로 영상으로 서울극장을 좀 찍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간 김에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그 관객석 앞에서 추억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담아갖고 오려고 합니다. 비록 돈은 많지 않고 여의치는 않지만 제가 편의점 알바 15년을 일하면서 그래도 한 주 동안 그래도 마지막 끝자락에서 제 인생에 있어서 추억이 되어줬던 공간이었고, 여유와 그리고 희노애락을 함께 해준 서울극장점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매우 뜻깊은 공간이었고 장소였습니다. 여자친구라도 있어서 같이 팝콘 나눠 먹으면서 영화 보여야 될 그 곳이 아직 꿈도 이뤄보지 못한 채 이렇게 문을 닫게 됐다고 하니까 마음이 영 안 좋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서울극장의 마지막 모습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영화 한 편 보고 집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링크로 나에게 서울극장이란 문구로 제가 예전에 서울극장에 관한 추억과 향수를 썰을 풀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링크로도 걸어 놓을 테니까 보러 오십시오. 아, 서울극장 마음이 좀 애리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래된 추억은 간직해 되어지고, 여기 더 있네. 그리고 그 추억이라 이름이라 불려졌던 서울극장은 너무 아쉽네요. 좀 지켜주고 막 그런 추억을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줬으면 했는데 이렇게 또 가게 되니까 좀 많이 어머님도 시원 섭섭한 멘트를 많이 날려주시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저에게서도 좋은 추억이 있었던 서울극장인데 안녕 서울극장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아, 표현은 제가 안 하고 싶어요. 아니, 기계도 하는구나. 많이 젖었다. 영화표 여기서 사는 거죠, 선생님? 킬러의 보디가드 10시 20분 영화 필요하신가요? 아, 예, 있습니다. 근데 그 010에 아니 눌러야 돼요 제가? 예. 라 윤호입니다. 6,000원 결제해드릴게요. 예. 저도 파란색에도 그렸고요. 파란색이세요? 뒤에 14번 주세요. 그냥 10분 전에 가져가시고요. 8층으로 주세요. 8층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광고 아니에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또잉. 아이고. 8층. H관 8층.
마음이 아픕니다. 편의점 알바이 끝나고 토요일마다 여기 와서 조조 할인으로 제 첫 영화를 보곤 했었는데 그 시간과 세월이 13년이었는데 시원섭섭하게. 아, 서울극장. 이거 없어진다니 참. 응? 내가 자꾸 까먹는데? 번호는? 아이고. 아, 돌아올 때도 없어서 큰일 났다. 마지막으로 담자. 아휴, 참 아쉽네. 아이고, 시원 섭섭하네. 서울극장아, 안녕. 내가 13년 동안 여기 왔었는데 아쉽네. 오늘 서울극장에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아, 2년 만에 왔는데 그대로구나. 아이고, 아쉽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밖으로 못 나갈 것 같네. 서울극장.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극장이었는데 8월에 어머니 모시고 또 올게. 항상 이렇게 혼자 영화를 보곤 했었는데 아, 이런 게 하나도 없구나. 아, 시원섭섭합니다. 서울극장. 편의점 알바 일 끝나고 토요일마다 이른 아침 여기 와서 조조 할인으로 영화를 보고 가곤 했는데 그게 무려 13년인데 아, 코로나가 많은 걸 앗아갑니다. 제게 추억의 장소에는 서울극장. 조만간에 엄마 모시고 다시 한번 올게. 영화를 보는 의미보다는 그냥 추억 삼아 다시 왔다는 게 내겐 큰 의미가 돼준 것 같아. 또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말이야. 아이고, 그놈의 코로나가 뭔지. 추억의 장소도
애석하네. 아무튼 영화 보고요. 서울극장의 마지막 모습을 한 번 더 뒤돌아보고 보고 그건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울극장.
Thank you.